10페이지부터 이제 지상권에 관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지상권도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필요한 것만 좀 정리를 해보면 기억할 것 많지 않아요. 일단 지상권이 뭐냐?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데, 목적에 제한이 있어요.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수 있는 권리가 지상권입니다. 또 지상권이 항상 문제되는 건 뭐냐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수 있는 권리다. 이 개념이다 보니까, 땅은 갑의 것이고 건물이 을의 것이고, 을이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이 있다라는 말은, 을은 건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있고, 토지에 대해서 뭐가 있다는 얘기죠? 지상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많이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 건물이 철거가 되면, 건물이 멸실되면, 을의 지상권은 소멸된다는 질문은 X다. 왜냐하면 지상권은 뭐예요? 토지 사용권이죠. 건물이 없어지면 을의 건물의 소유권이 없어지는 거지. 뭐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지상권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뭐 작년에 또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건물이 존재하지 않으면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X다. 왜냐하면 지상권은 뭐예요? 토지 사용권이니까. 건물이 있고 없고는 뭐죠?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지상권은 뭐라고요? 토지 사용권이라는 걸꼭 가져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지상권의 또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원칙이 무상이라는 점이에요. 원칙이 무상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갖게 되냐면 지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어야 비로소 지료를 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있어야 2년분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멸 청구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원칙이 뭐죠? 무상이에요. 그 다음에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등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또 질문이 나오겠어요?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료 지급에 특약을 했어요. 근데 지상권자가 바뀌었어요. 양도가 이루어지면 새로운 지상권자에게 지료를 청구할 수 있다. X. 새로운 지상권자가 2년째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멸 청구할 수 있다. X. 원칙이 무상이기 때문에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을 가지고 제3자에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등기가 필요하고요. 등기하지 않고 있다면 뭐가 되는 거죠? 무상인 지상권이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존속기간이 특색이 있어요. 일단 최장기간은 무제한입니다. 따라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영구무한으로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가능하고도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최단 기간을 보장하고 있는데, 최단 기간은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만약에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을 소유할 목적이면, 최소한 몇 년이 보장이 되냐면, 30년이 보장이 되고요. 견고한 건물이 아닌 일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최소한 15년이 보장이 되고요. 건물도 수목도 아닌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최소한 몇 년이 보장이 되냐면 5년이 보장된다. 따라서 만약에 지상권을 설정하면서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30년, 15년, 5년짜리가 된다는 거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상권은 물권이고 따라서 자유롭게 양도할 수도 있고요. 임대할 수도 있고 또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데 주의하실 것은 자유롭게 양도, 임대, 담보 제공할 수 있다는 이 규정도
강행 규정입니다. 따라서 특약으로서도 뭐 할 수 없어요? 배제할 수 없어요. 따라서 양도 금지 특약을 하면 특약 자체가 뭐예요? 무효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상권의 소멸이죠. 지상권이 소멸되면 원칙적으로 원상회복을 합니다. 따라서 건물이 있다면 그 건물을 철거해 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멀쩡하게 때려부신 건물이 아깝다면 지상권 설정자, 땅 주인이죠. 토지 소유자는 때려부시느니 나한테 팔라는 의미에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지상권자 입장에서는 안 팔 이유가 없다, 거부할 수 없다, 법적 성질이 뭐가 되냐면 형성권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꼭 이러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만약에 여러 가지 소멸사유 중에서 만약에 존속 기간이 만료됐다는 사유로 소멸된 경우만은 원상회복 안 해도 됩니다. 이때는 한 번 더 하자 갱신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거부당하면 이제는 지상권자가 내 건물 사라는 의미에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때 행사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도 형성권이기 때문에 거부하지 못해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지상권자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은 원칙이 아니라 예외이기 때문에 특별한 요건이 필요한 거예요. 첫째, 존속기간의 만료로 뭐가 돼야 되죠? 소멸이 됩니다. 다른 사유로 소멸하게 되면 뭘 해야 돼요? 원상회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갱신 청구했다가 뭘 당해야 돼요? 거부당해야 됩니다. 따라서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됐더라도 바로 내 건물 사라는 의미에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이에요. 이 정도 우리가 지상권에 관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내용인 거죠. 다음 겁니다. 그 다음에 468페이지 오시면 특수지상권에서 구분지상권이 나오는데요. 구분지상권은 뭐냐면 땅 속의 특정층, 공중의 특정층에다 설정하는 토지사용권이고요. 지하철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두 가지인데 첫째, 구분지상권의 목적에서 수목은 빠진다. 다시 말하면 수목을 소유할 목적으로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 없다는 것 하나 주의하시고 두 번째 주의하실 것은 토지 소유자 외에 다른 권리자가 있다면 다른 권리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가 있다. 요겁니다. 다음 겁니다. 그죠? 다시 한번요. 구분지상권이 뭐냐? 땅 속의 특정층, 공중의 특정층에다 설정하는 토지사용권을 우리가 구분지상권이라고 하는데 유의할 점은 구분지상권의 목적에서 뭐는 빠지죠? 수목은 빠진다.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 외 다른 권리자가 있다면 다른 권리자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구분지상권 설정이 가능하다. 이 정도죠. 그 다음에 469페이지 하단에 나오시면 뭐가 나오냐면 분묘기지권이 나와요. 개념을 좀 적어볼게요. 분묘기지권도 지상권이라는 말은 얘도 타인의 토지 사용권이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일반 지상권과 다른 것은 목적이 다른데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가 뭐죠? 분묘기지권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의 땅에다가 을이 허락을 얻어서 자신의 선친을 모시는 묘를 썼다면 을은 요 분묘에 대해서 뭐가 있는 거죠? 소유권이 있고 땅에 대해서 토지 사용권이 뭐가 있는 거죠? 분묘기지권이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분묘기지권도 뭐에 대한 권리가 아니에요? 묘에 대한 권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묘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뭘 공부하는 겁니까? 토지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죠? 분묘기지권이 뭐라고요?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가 뭐죠? 분묘기지권입니다.
넘겨보시면 성립 요건이 나와요. 일단 분묘기지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발생 원인이 필요한데 1.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죠. 다시 말하면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서 물을 쓰면 토지 사용권인 뭘 갖게 돼요? 분묘기지권을 갖게 된다. 이 만약에 승낙 없이 무단으로 묘를 쓰는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을 갖지는 못합니다. 다만 20년이 지나면 뭘 취득시하는 거죠? 분묘기지권을 취득시할 수는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조심하시는데, 자, 임야를 거래하면서 묘가 있는데 그 묘를 철거한다, 이장한다 같은 특약을 안 하고 임야를 거래하게 되면 이때는 새로운 소유자는 전 소유자에게 분묘기지권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요. 이러한 셋 중에 한 가지 원인을 가지고 첫째, 봉분이 있고 시신이 존재한다면 분묘기지권이 발생하는데 주의하실 것은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물권이기 때문에 등기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등기는 못하고 뭐가 있어야지만요? 봉분이 있고 시신이 있어야지만 분묘기지권이 발생하고요. 내용 및 효력인데 일단 첫 번째 봉분 밑바닥 땅에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까지 주의공지까지 확장이 되고요. 분묘기지권은 이미 있는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수 있는 권리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분묘를 새로 신설하려면 땅 소유자로부터 별도로 또다시 뭐가 필요하냐면 동의가 필요해요. 따라서 어떤 형태든 합장이 금지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님을 먼저 모시고 어머님을 또 모시려면 땅 소유자로부터 승낙을 얻어야 되니까 쌍분 형태로 합장할 수가 없고요. 또이 안에다 어머님을 또 모시려고 할때 토지 소유자로부터 승낙을 얻어야 되니까 단분 형태의 합장도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합장하려면 토지 소유자 승낙이 필요하고 쌍분 형태든 단분 형태든 뭐할수 없죠? 합장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존속 기간은 약정 기간이 있다면 약정 기간 동안 존속하지만 만약에 약정 기간이 없다면 수호하고 봉사하는 한 계속되고요. 또 분묘기지권도 원칙이 무상이기 때문에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없다면 지료를 달라고 청구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 해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또한 장을 넘겨보시면 4번 저당권 실행에 의한 뭐가 나오냐면 법정지상권이 나오죠. 자, 법정지상권을 정리할 건데요. 출제 가능성은 높아요. 근데 이게 좀 까다로울 수가 있는데 어차피 우리 주택관리단 시험에서 물권법 부분은 어렵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틀만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면 돼요. 자, 그럼 이런 겁니다. 첫째, 건물이 존재하고 있고요. 두 번째,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원래는 같았어요. 근데 만약에, 첫째입니다. 매매, 기타 사유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면, 이때는 건물 소유자는 뭘 갖게 되냐면,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게 되고요. 건물은 철거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건물이 존재하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는데 저당권 실행으로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건물 소유자는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건물을 뭐 당하지 않냐면 철거당하지 않습니다. 다음 겁니다. 첫째, 건물이 존재하고 있어야 됩니다. 건물이 있다면 이것이 무허가든 미등기든 따지지 않습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볼게요. 땅이 갑의 것이고요. 갑이 건물을 신축했는데 무허가 건물이어서 등기를 못하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땅만 팔고
땅만 이전 등기해주는 바람에 땅은 을의 것으로 바뀌었지만 건물은 아직도 갑의 것이에요. 그럼 생각해보자고요. 매매할 당시 건물이 있었죠. 무허가든 미등기든 따지지 않고요.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어떻게 해요? 같았죠. 같았다가 뭐로 달라졌습니까? 매매로 달라졌으니까 갑은 뭘 갖게 돼요?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고요. 따라서 건물은 뭐 당하지 않습니까? 철거 당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건 어떨까요? 갑이 토지를 소유하고요. 을이 갑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건물을 신축했어요. 이랬을 때 을은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나요, 못 하나요? 하나에 못 하나요? 못 한다. 왜냐하면 법정 지상권은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다가 뭐 해야 돼요? 달라져야 된다. 갑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건물을 신축했다면 신축할 때부터 토지와 건물의 소유지가 어떻게 해요? 다르기 때문에 이때는 법정지상권이 뭐 하잖아요? 발생하지 않는다. 두 가지 있습니다. 그죠? 자, 건물이 있어야 됩니다. 무허가든 미등기든 따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다가 뭐죠? 달라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언제 건물이 있고 언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어야 되냐면 저당권 설정 시다. 언제라고요? 저당권 설정 시. 언제 건물이 있어야 돼요? 저당권 설정 시. 언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아야 돼요? 저당권 설정 시인 거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먼저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나서 갑이 건물을 신축했어요. 그러고 나서 갑이 돈을 안 갚자 경매가 돼서 병이 경락을 받았을 때 갑은 법정지상권을 뭐할수 없어요? 취득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저당권 설정 당시에 뭐가 없었기 때문에?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땅이 갑의 것이고 건물이 갑의 것이거든요. 요런 상태에서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갑이 건물만 팔았습니다. 건물만 팔고 건물만 이전 등기해줘서 땅은 여전히 갑의 것이지만 건물은 을의 것이에요. 요런 상태에서 갑이 돈을 안 갚자 토지 저당권자가 토지만 뭐였어요? 경매를 해서 병이 경락을 받았어요. 이랬을 때 을은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나요? 못하나요? 취득해요? 못해요? 자,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나요? 있었네요.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에서 같았나요? 같았네요. 다시 말하면 언제 같아야 돼요? 저당권 설정 시. 경매될 때 달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죠? 언제 건물이 있어야 됩니까? 저당권 설정 시. 언제 건물과 토지세 같아야 됩니까? 저당권 설정 시라는 말은 경매가 될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뭐라더라도 다르더라도 뭐가 발생합니까?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게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마지막으로 요 기타 사유입니다. 매매 기타 사유인데 요게 기타 사유라는 것은 나머지란 얘기거든요. 그러면 요거 기타 사유를 다 외울 수는 없고요. 우리가 제외되는 거, 안 되는 거를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두 가지를 기억해 두신대. 첫째, 환지 처분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뭐로요? 환지로.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인행위의 실효입니다. 원인행위의 실효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데요. 여기서 실효는 뭐냐면 무효, 취소,
해제를 포함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 지문에서 무효로 달라졌다. 그럼 뭐예요? 법정지상권 발생하지 않아요. 일부만 취소되는 바람에 달라졌다. 법정지상권 발생하지 않고요. 해제로 달라졌다.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땅이 갑의 것이고요. 건물도 갑의 것이에요. 건물 팔고 건물도 등기해줬고요. 땅도 팔고 땅도 뭘 해줬냐면 등기해줘서 땅도 을에게 소유권이 넘어가고 건물도 을에게 먼저 소유권이 넘어갔거든요. 근데 문제는 요 토지에 관한 이전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이 밝혀져서 토지 소유권이 을에서 갑으로 뭐가 됐어요? 복귀가 됐어요. 그러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달라지겠죠? 이때는 뭐죠?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무효, 취소, 해제로 원인행위가 실효됐다는 이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뭐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다시 한번 볼까요? 건물이 있어야 합니다. 무효가든 미등기든 따지지 않습니다.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다가 뭐죠? 달라져야 됩니다. 주의하실 것은 언제 건물이 있고 언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아야 되느냐? 저당권 설정 시다. 그다음 매매 기타 사유로 달라지는 경우는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라고 하고 저당권 실행으로 달라지는 경우에는 법정 지상권이라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기타 사유에서 안 되는 게 있다. 환지 처분이나 원인행위의 실효로 달라진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뭐 하지 않습니까?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474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냐면 지역권이 나와요. 지역권도 한 문제를 내요. 근데 양이 되게 적적이죠? 양이 적은데 한 문제 된다는 말은 반드시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일단 개념부터 생각을 해보면 지역권이라는 권리는 뭐냐면 지상권과 마찬가지로 남의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어떤 토지 사용권이냐면 내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남의 땅을 쓸수 있는 권리 우리가 지역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건물과 토지 간의 문제가 지상권이라면 토지와 토지 간의 문제는 뭐죠? 지역권이 되는 거고요. 보통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돼요. 도로가 이렇게 있고요. 땅이 예를 들어서 여기는 갑의 땅, 여기는 을의 땅인데 만약 을이 도로로 나가기 위해서 갑에다가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받았다면 그 우리가 통행 지역권이라고 하고요. 편익을 받는 을의 토지를 뭐라 그러냐면 요역지라고 하고요. 편익을 주는 갑의 땅, 타인의 토지를 우리가 뭐죠? 승역지라고 합니다. 여기서 뭘할수 있냐면은 요역지는 한필지 토지여야 합니다. 승역지는 한필지 토지에 뭘 해도요? 일부래도 상관이 없다는 걸알수 있고요. 다시 말하면 내 토지에 편익을 위하여 남의 땅을 쓸수 있는 권리 우리가 뭐죠? 지역권이라고 하거든요. 우측에 보시면 2번 시효로 취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역권을 시효로 취득하려면 계속되고 표현된 경우에만 취득시효할 수 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을이 갑의 땅을 다닌다 그래서 을이 갑의 땅을 뭐 하는 건 아니에요? 점유하는 건 아니죠. 그죠? 취득시효하려면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몇년 지나야 돼요? 20년. 근데 지역권자는 뭘안 하고 있어요? 점유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 대신 뭘 요구하냐면 계속되고 표현될 것을 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권은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되고 표현된 상태에서 몇년 지나야지만요? 20년 지나야 지역권을 취득시효하게 되고요. 성질에 가지고 1번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면 편익을 받는 것이 토지이어야 한다. 만약에
편익을 받는 주체가 토지가 아니라 사람이라면 그것은 지역권이 아니라 먼저 인역권이란 말을 쓰고요. 2번 용역지는 한 필지 토지고 승역지는 일부래도 상관이 없고요. 3번 유상이든 무상이든 상관없지만 일단은 뭐죠? 원칙이 뭐죠? 무상입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지역권의 설정계약과 존속기간인데 민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존속기간에 대해서는 약정기간 동안 존속할 수 있고 또 영구무한으로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이해하고 있고요. 4번 지역권의 뭐죠? 특질에서 비한정적입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지상권은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다 보니까 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건물의 소유자여야 해요.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뭘 갖지 못해요? 지상권을 못 갖는 거예요. 근데 지역권은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요 토지로부터 편익을 받는 사람이라면 소유자든 지상권자든 전세권자든 임차권자든 다 지역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비한정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문이 많이 나와요. 지상권자는 지역권을 취득할 수 없다. X. 다시 말씀드립니다.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남의 땅을 쓰는 권리므로 요 토지로부터 편익을 받는 사람이라면 소유자든 지상권자든 전세권자든 임차권자든 다 뭘 가질 수 있죠? 지역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배타적인데 자 이런 얘기입니다. 땅이 여기 하나 더 있어요. 병의 땅이죠. 병이 가만 보니까 갑과 을이 수속수 되더니 을이 갑의 땅을 다녀요. 그래서 병이 갑을 만난 거죠. 을만 사람이 짜샤 해가지고 병도 요 토지를 통행하기로 했다면 병도 요 토지에 대해서 뭘 가질 수 있냐면 지역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내용 토지에 똑같은 내용의 지역권이 뭐 할 수 있어요? 중복해서 존재할 수가 있으니까 지역권은 배타적이지 않다. 그래서 뭐죠? 비배타적이란 말을 쓰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이 땅은 을이 다니고 병도 다니고 갑도 을과 병 통행에 방해가 안 된다면 여전히 요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갑을 병이 요 땅을 함께 쓰게 되는 거죠. 따라서 공용적 성격을 갖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부종성 수반성이 나오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 요역지에 대해서 뭐가 있냐면 소유권이 있고요. 요 갑의 토지에 뭐가 있냐면 지역권이 있는 상태라면 우리 요역지상의 소유권이 주된 권리고 지역권이 뭐가 되는 거죠? 종된 권리가 되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 요 지역권이 을에게 의미가 있으려면 을이 요역지에 대해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유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을이 요역지상에 대한 소유권이 없다면 굳이 뭘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어요? 지역권을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을이 요역지를 팔면 지역권도 자동으로 뭐 하게 돼요? 쫓아가게 되는데 이게 뭐죠? 수반성이라고 하고요. 우측 2번입니다. 을이 요역지상의 소유권을 상실하면 지역권도 자동으로 뭐가 돼요? 소멸되는데 이거 우리가 뭐죠? 부종성이라고 하고요. 따라서 종된 권리인 지역권만 따로 띄어서 분리양도하는 것은 뭐 되지 않습니까?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요역지상의 권리가 주된 권리고 지역권은 뭐죠? 종된 권리이므로 지역권만 따로 분리해서 뭐 하지 못해요? 양도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불가분성이죠. 여기서 불가분성은 뭐냐면 다수 당사자 문제입니다. 당사자가 여러 명이 문제를 불가분성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이 부정적인 것은 전원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지역권을 취득하거나 지득권의 소멸을 억제하는 것과 같은 긍정적인 것은 몇 명이 하면 되는 거죠? 한 사람이 하면 되는 거고요. 지역권을 소멸시키고 지역권의 취득을 억제하는 것과 같은 부정적인 것은 뭐죠? 전원이 합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요 땅이 예를 들어서 A, B, C 세 사람의 공유예요. 근데 을이 A가 갑을 꼬셔가지고 지역권을 취득했다면 A만 다니는 게 아니라 B, C도 다니는 겁니다. 왜냐하면 취득과 같은 긍정적인 것은 몇 명이 하면 돼요? 셋 중에 한 사람이 하면 되는 거죠. A, B, C가 이미 지역권이 있어요. 근데 A가 갑에게 지역권을 포기한다고 해서 B, C의 지역권이 뭐 되는 건 아니에요? 소멸되는 건 아니에요. 포기, 소멸과 같은 부정적인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전원이 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교재 내용 꼭 읽어보셔야 되는데, 읽어보시면 굉장히 헷갈려요. 근데 이게 왜 올려가지 마시고, 긍정적인 것은 몇 명이요? 한 사람이. 부정적인 건몇 명이요? 전원이. 그래가지고 책을 보시면서, 아, 이게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만 따져가지고, 아, 이게 긍정적이구나. 이게 뭐죠? 부정적이구나라고 캐치만 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지역권 효력 1번 승역지를 이용할 수가 있고요. 넘겨보시면 용수지역권이 나오는데 무슨 말이겠어요? 요게 만약에 길이 아니라 강이고요. 요 땅이 둘다 논이면 요 땅에 물을 대기 위해서 갑의 땅을 뭐 해야 돼요? 통행해야 되는데 갑을 통과해야 되는데 요때 설정하는 것이 뭐죠? 용수지역권이다.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3번, 지역권도 물권이기 때문에 뭐가 인정이 됩니까? 물권적 충고권이 인정이 되는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반환 충고권이 없다. 왜요? 지역권은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니까. 지역권자는 스스로 뭐 하지 못하는 권리죠?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므로 방해 제거와 예방만 청구할 수 있고, 뭐는 할수 없죠? 반환 청구할 수는 없고요. 그다음 4번 승역지 소유자 의무 기본적으로 냅두면 되는 것이고요. 지역권의 소멸에서 일반적인 내용이 나오고 우측에 보시면 시효 소멸이 나와요. 일단 지역권은 용익 물권이기 때문에 20년간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지역권이 뭐가 돼요? 소멸돼요. 근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요거죠.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역권이 소멸시효 권리라면 전원이 행사하지 않고 있어야 지역권이 뭐가 돼요? 소멸된다. 왜요? 부정적인 것은 뭐죠? 전원이니까. 따라서 만약에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거는 몇 사람이 하면 되죠? 한 사람만 하면 된다. 왜냐하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것 같은 소멸을 억제하는 것은 긍정적인 것이니까 몇 명이 해야 되는 거죠? 한 사람이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번 특수지역권이 나오는데 뭐 의미 없어. 한번 읽어보시고 이 특수지역권의 내용은 편익을 받는 주체가 토지가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지역권이 아니라 뭐죠? 인여권이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입니다. 전세권도 한 문제짜리예요. 전세권도. 그러니까 이 용익물권에 오면은 지상권 한 문제, 지역권 한 문제, 전세권 한 문제 이런 식으로 출제하고 있거든요. 일단 전세권의 개념이 또 은근히 중요한데, 전세권이라는 건 뭐냐면 전세금을 지급하고요. 목적 부동산을 용도에 쫓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전세권입니다. 특징은 요 지급한 전세금을 나중에 반환받기 위해서 전세권자는 경매할 수 있고요. 경매 대금에서 뭐 받을 수 있냐면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권자는 목적 부동산의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한다는 의미에서 용인 물권이지만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경매할 수 있고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담보 물권적 성질도 아울러 가지고 있는 특수한 물권이고요. 전세권의 개념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세권도 용인 물권이기 때문에 전세권이 성립되기 위해선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설정 등기가 필요하다는 점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임차권과 전세권을 구별하는 기준을 알 수 있는데 전세권이 성립되려면 예외 없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설정 등기가 필요해요. 따라서 전세 계약을 하고 전세금을 지급했더라도 전세권 설정 등기를 안 했다면 전세권이 아니에요. 임차권입니다. 따라서 임차권과 전세권을 구별하는 기준은 전세권 설정 등기 여부입니다. 명칭 가지고 구별하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전세 계약을 하고 전세금을 지급했더라도 전세권 설정 등기를 안 하면 뭐예요? 임차권.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야 뭐가 돼요? 전세권이 되고요. 그다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시험에 나올 부분도 알 수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관행적으로 전세 계약은 대단히 많이 하지만 전세권 설정 등기는 잘 안 합니다. 이유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이 전세권보다 세입자에게 더 유리합니다. 우리는 전세권은 왠지 굉장히 좋은 권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차권보다 전세권의 내용이 안 좋은 부분이 시험 문제에 집중적으로 뭐가 되냐면 출제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상식은 뭐예요? 전세권은 뭐예요? 좋은 권리. 임차권은 뭐죠? 후진 권리.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전세권이 세입자에게 더 불리한 부분이 시험 문제에 뭐가 될지 집중되고 있고요. 주택임대차보호법보다 전세권의 내용이 세입자에게 대단히 뭐죠? 불리하다는 거 유의하시기 바라고 따라서 그럴 리가 없는데 하면서 틀리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전세권은 최단 기간을 보장하지 않는다 그러면 에이 2년 보장하는데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자 주택임대차보호법보다 뭐가 세입자에게 불리하다고요? 전세권이 세입자에게 더 불리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죠? 일단 개념에서 추가될 것은 첫째 전세권이 성립되려면 반드시 전세금이 지급돼야 되는데 꼭 현금이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꼭 현금일 필요는 없고요. 기존의 채권으로 가름하는 거 대신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또 전세권의 목적물은 부동산입니다. 따라서 토지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냐면 건물일 수도 있어요. 또한 전세권자는 매달 내는 돈은 없습니다. 따라서 뭘 안 냈다 그래서 쫓겨나진 않고요. 다만 어떤 의무가 있냐면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만약에 용도 위반해서 사용 수익하게 되면 소멸 청구당하고요. 소멸 청구당하면 전세권은 즉시 뭐하게 되냐면 소멸하게 됩니다. 또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경매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데 주의할 것이 두 가지예요. 첫째, 먼저 목적물을 반환해야 한다. 반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법원에다가 경매를 신청하고 가면 법원은 먼저 집부터 비워주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전세권자는 먼저 집을 비워줘야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일부에 대한 전세권이죠. 일부 전세권자는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방한 칸에다가 전세권 설정하는 거 가능해요. 근데 방한 칸에 설정된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못 받았던 이유로 아파트 전체에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느냐? 대소리 판례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전세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좀 이따가 따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다음 이제 내용을 좀 보는데요. 일단 전세권에 대해서 존속 기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 최장 기간은 아무리 길어도 10년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몇 년을 초과하지 못하죠? 10년. 두 번째, 최단 기간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단 기간은 원칙적으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보장하지 않고요. 다만 건물에 관한 전세권의 경우에는 1년 미만으로 약정을 하면 몇 년이 보장이 되냐면 1년이 보장이 됩니다. 자, 유의하실 것은 요 밑에 게 원칙이 아니라 뭐죠? 예외라는 거죠. 자, 왜냐하면 1년이 보장되는 것은 부동산 중 뭐만요? 건물만 보장이 되는 거고요. 또 1년이 보장되려면 1년 미만을 약정해야 몇 년이 보장이 되냐면 1년이 보장되는 거예요. 따라서 만약에 건물의 경우에도 존속 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최단 기간을 뭐 하지 않냐면 보장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같이 기억할 것이 뭐냐면 최단 기간을 원칙적으로 보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존속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1년, 2년 이런 보장 기간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고할 수가 있고요. 유언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뭐 하게 되냐면 소멸이 돼요. 이거는 건물이든 토지든 모든 전세권의 뭐죠? 공통된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밑에 건 몰라도 되는 거예요. 1년 보장한다는 사문화된 거고요. 다시 말하면 전세권은 최단 기간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존속기의 약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고할 수 있고요. 몇 개월이 지나면요? 6개월 지나면 전세권이 뭐 하게 돼요? 소멸되게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의 뭐냐면 법정갱신입니다. 일단 법정갱신의 요건은 어떻게 되냐면 만료 전 6월부터 1월입니다.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나가라 또는 나가겠다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자동으로 갱신되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전세권의 법정갱신이라고 하고요. 주의하실 것은 이러한 전세권의 법정갱신은 건물에 관한 전세권에만 인정되고 토지 전세권에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법률 규정에 의한 갱신이니까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심할 것은 존속기간은 뭐로 바뀌냐면 약정이 없는 전세권으로 바뀝니다. 따라서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고할 수 있고요. 몇 개월이 지나면요? 6개월 지나면 전세권이 뭐죠? 소멸되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아까 이런 말씀 드렸죠. 주택에 관한 전세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 등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아파트 주택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 뭐로 오게 돼요? 전세권으로 오게 되는데 임차권은 법정 갱신되면 또다시 몇 년이 보장이 되냐면 2년이 보장이 되는데 전세권의 경우에는 법정 갱신되면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 바뀌기 때문에 집주인은 언제든지 나가라고 뭐할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고요. 몇 개월 지나면요? 6개월 지나면 뭘 해야 돼요? 집을 비워줘야 된다는 이상한 논리가 성립하게 돼요. 최근에
이건 실무와 상관이 없는데, 최근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전세 계약하는 날, 법무사 사무실 직원들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부동산 사무실에.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전세권 설정 등기라고 꼬시거든요. 하지 마세요, 그죠? 해봤자 아무런 득도 안 되고, 괜히 그게 나중에 전세권으로 취급돼가지고 오히려 세입자에게 뭐죠? 불리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굳이 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와가지고 뭐라 그래? 해야 안전하게 보장받는다.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설정 등에 꼬시는 경우인데 하지 마시기 바라고, 다시 말하면 전세권은 좀 의미가 없는 내용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에서 우리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자, 전세권자가 살면서 뭔가를 부속을 시켰어요. 부속시켰는데 이것이 만약에 원칙에 따라서 부합이 되면, 이때는 뭐로 가냐면, 유익비 상한 청구권 문제로 가게 돼요. 근데 유익비 상한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뭐할수 있냐면 배제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부속시킨 물건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합되지 않았고요. 만약에 전세권 설정자 집주인으로부터 동의 또는 매수해서 부속시킨 경우에는 이때는 뭘 청구하게 되냐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는데요.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배제할 수가 없다고 없고요. 형성권이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자는 뭐 하지 못하죠? 거부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전세권자가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려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첫째, 구조상, 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로 뭐 되지 않아요? 부합되지 않아야 되고요. 또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동의 또는 매수해서 부속시킨 경우에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층 건물이 있는데요. 갑이 소유자고, 을이 전세권자로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을이 어느 날 갑을 찾아가지고 2층으로 올립시다라고 하길래, 갑이 네가 돈이 있으면 올려라고 갑이 뭘 해줬어요? 동의를 해줬어요. 그래서 을이 자기 돈으로 2층으로 중축을 하게 됐단 말이죠. 근데 갑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나중에 을이 지가 지었으니까 이 층이 지 거라고 우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갑이 을을 불러서 각서를 받았어요. 어떤 각서를 받았냐면 2층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겠다, 포기하겠다라는 각서를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을이 자기 돈으로 2층으로 뭐죠? 중축을 했어요. 자, 그럼 보자고요. 만약에 2층이 원칙에 따라서 뭐 했어요? 부합을 했다면, 목적물의 가치를 증가시킨 것이니까, 을은 갑에게 뭘 청구하게 돼요? 유익비 상환을 청구하게 되는데, 이때는 이 각서가 유효하기 때문에, 을은 갑에게 아무것도 청구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뭐예요?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뭐할수 있어요? 배제할 수 있으니까요.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만약에 2층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합되지 않았다면,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동의를 얻어서 뭐한 거예요? 중축한 것이니까, 이때 을은 갑에게 뭘 청구하죠?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게 되는데, 이때는 이 각서는 뭐죠? 무효다. 왜냐하면,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뭐할수 없어요? 배제할 수가 없고요. 따라서 을은 각서에도 불구하고 갑에게 부속물 매수를 뭐할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서 시험은 어떻게 되냐?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세권자예요. 그러면 각서 써달라고 해서 써줘도 상관은 없어요. 그죠?
다만 출구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밖으로 뽑으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만약 여러분들이 집주인이에요. 집주인이면 각서 같은 거 받는다고 안심하면 안 되고요. 가서 어떻게 지켜 서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더래요? 출구를 뭐죠? 안으로 뽑더래요. 이해되세요? 그죠? 만약에 각서 받고 안심하고 집에서 술 먹고 자빠져 있으면 우리 뭐죠? 밖으로 출구 빼야 되면 만약에 뭐죠? 맛이 가는 거죠, 그죠? 그다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세권자예요. 근데 갑한테 동의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증축을 했어요. 이때 부합시키는 게 좋아요? 부합 안 시키는 게 좋아요? 부합시키는 게 좋다. 왜냐하면 부합이 안 됐다는 이유로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려면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유익비는 동의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무단으로 증축할 때는 뭐 하는 게 나아요? 부합시키는 게더 나은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 부분에서 문제가 나오면 굉장히 뭐죠? 까다로울 수가 있으니까 좀 정확하게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전세권에서 마지막은 뭐냐면 전세권도 자유롭게 양도할 수도 있고 임대할 수도 있고 담보 설정하는 것도 가능한데 특약으로 금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아까 우리가 지상권의 경우에는 자유롭게 양도, 임대, 담보할 수 있는 요 내용은 강행 규정이니까 특약으로도 뭐할수 없었죠? 배제할 수가 없는데 전세권자는 자유롭게 양도, 임대, 담보 설정할 수 있지만 특약으로 뭐 하는 것이 가능해요? 금지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가 핵심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해 줘야 될 내용이니까요. 기억해 두시고 교재 내용을 한 번씩 읽어보시되 읽어볼 때 어려운 내용이 있으면 뭐죠? 그냥 일단은 지나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좀 쉬었다가요. 담보 물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